이번 문제는 리트코드 125번 발레드 팔란드롬이라는 문제입니다. 이진난이도 문제이고요. 자, 보시죠. 그 스트링이 하나 주어진다고 하네요. 그 판별해라. 이게 팔란드롬인지 팔린 그리고 컨시더링 해라. 오직 알파벳과 숫자로만 확인을 하고요. 그래서 그리고 이그노르 케이스라는 얘기는 뭐 대소문자다. 소문자로 인식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겠죠. 그런 얘기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. 뭐 오케이. 뭐 노트는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. 처음에 이 대문자 A랑 소문자 A가 있네요. 이거는 같다 틀리다. 이그노르 케이스에서 같다.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 어떻게 하죠? 스페이스는 일단 무시하면 되고요. 그 다음이 뭐죠? M이죠? M하고 요 M하고 맞네요. 그 다음에 뭐 있죠? A 있죠? A 맞고 N 있고 N 있고 콤마 제거하고 스페이스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A랑 A랑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P네요. 아 좀 몇 개 띄워먹었네요. 2A가 2A죠? 그래서 EP는 EP입니다. 그리고 L 지우고 이것도 뭐 스킵하고 스킵하고 L 지우고 A랑 N이랑 A랑 하면 이제 뭐가 하나 남죠? C가 하나 남죠? 하나 있을 때는 얘는 팔런드롬이다 아니다. 얘도 팔런드롬이다. 그렇게 체크하게 되겠습니다. 두 번째 볼게요. R 지워지고 A 지워지고 C 지워지고 그 다음에 E랑 E랑 같네요. 틀리죠? False return.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맞습니다. 그렇게 하면 됩니다.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랑 그 알파벳 빼놓고는 전부 다 그냥 스킵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투포이닝 테크닉을 쓸 거고요. 포인터 두 개를 왼쪽과 레프트와 라이트에서 위치를 시킬 거고 한 단계씩 이제 안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. 그러면서 거기에 알파벳과 또 뭐 숫자가 아니면 그냥 바로 스킵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겠습니다. 뭐 별다른 거 없어요.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왜냐고요? 이진 난이도니까요. 자, 그럼 먼저 포인터 두 개 두겠습니다. 먼저 레프트는 0, 좌측 끝값, 라이트는 오른쪽 끝값을 주겠습니다. 레는 s에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이라는 이유는 왜?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. 그리고 while하고 레프트, 라이트를 해주고 이거 equal 해야 되나요? equal 안 해도 되죠? 왜냐하면 하나도 팔렌드롬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할 거고요. 그리고 만약에 S의 left가 뭐다면 그 숫자랑 알파벳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그 함수가 있어요. 워낙 그 파이썬은 다양한 함수가 있잖아요. 그 함수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is 그리고 알파벳에 a l을 따고요. 뉴메릭에 numerals에서 is a l new 하게 되면 이게 그 숫자랑 문자의 경우는 true를 리턴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뭐죠? 우리가 다 스킵해야 될 것 같죠? 그러면은 뭐 레프트를 먼저 스킵을 하고요. 그래서 이터레이션하고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가겠죠?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다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문자까지 이제 왔어요. 문자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뭐를 체크하냐면 이제 오른쪽 거를 체크 똑같은 방식으로 라이트로 체크를 할 겁니다. is alnum 해서 만약에 아니라면 얘도 어떻게 되죠? 라이트로 이동해 주면 되겠죠? 해주고 마지막에 else를 해주고요. 여기서는 이제 이 두 개의 스트링을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. if s의 left랑 s의 right가 같지 않다면 어떻게 해준다? false를 return해 준다. 그렇지 않다면 이제 맞으니까 이제 그 다음 것들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. 플러스 하나를 이동하고 라이트는 마이너스 하나를 이동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펄스를 못 찾으면 뭐 하면 되죠? 그렇죠. 트루를 리턴하면 되죠. 어잉? 뭔가 틀리게 펄스가 나왔습니다. 자 보겠습니다. 레프트 맞고 라이트 맞고요. 레프트 낮으면은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하고 레프트가 S 라이트랑 다르면 펄스를 리턴하려 했는데 다른 게 나오나 보네요. 어떻게 다른 게 나오죠? 이거를 고려 안 했네요.
대문자랑 소문자로 이 상황에서는 대소문자는 어떻게 되죠? 다르게 나오죠. 파이썬 또 좋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로어라고만 하면 다 소문자로 바꿔줘요. 그래서 뭐 두 개 다 소문자로 바꿔준다면 체크하면 되겠죠. 하여튼 파이썬 대단합니다. 네, 2로 나왔고요. 서밋 해보겠습니다. 나쁘지 않네요. 자, 이제 한번 타임 컴플렉시티랑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생각해 볼게요. 지금 보면 이터레이션 몇 번 들어가죠? 하나 숨겨진 이터레이션 있나요? 없네요.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리니어 타임 걸린다고 할 수 있겠고요. 부가적으로 쓰이는 데이터 스트럭처 있나요? 없습니다. 콘스탄트 스페이스가 쓰일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